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숏턴을 타실 때한 가지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은 숏턴을 타거나 했을 때턴 후반에 이제 마무리 동작을 이제 좀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턴의 마무리는 대부분 일반 스키어 분들 같은 경우는 턴 전반부터 바깥발을 조금 더 빨리 밟기 때문에 턴의 후반부에 마무리 동작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턴 전반부 같은 경우는 스키를 최대한 중심 이동을 좀더 늦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턴 후반쯤에서 다운과 피보팅을 조금 더 써주면서 턴 후반에서 스키가 감겨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턴 전반부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빼주고, 그다음에 힘을 빼면서 에지를 먼저 떨궈주고, 그리고 나서 바깥발에 중심 이동을 최대한 늦게 하시면서 다리를 구부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구부릴 때도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밟으면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턴을 하게 되면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앉아지면서 바깥발의 중심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동작은 대부분 일반 스키어 분들 같은 경우는 턴 전반서부터 바깥발에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 자꾸 밀리게 되고 내 몸이 자꾸 턴의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숏턴은 턴의 안쪽으로 몸이 기울면 안 되고 완전 바깥발을 내가 몸이 벗어날 정도로 마무리 동작이 나와줘야지만 다음 피보팅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의 위치가 바깥발에 있어야지 내 몸의 위치가 약간 안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마무리 동작은 항상 턴 마지막에는 바깥발에 내 몸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자꾸 바깥발 쪽으로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자꾸 턴 안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스키장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